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 뜨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본문 말씀에 함께 이어지고 있고 또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제목은 첫 번째 곡식과 가라지 밀과 잡초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고통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은 분명히 악입니다. 고통이 선은 아니죠. 고통이 선이라면 우리는 고통을 사랑하고 또 좋아해야 되지만 고통은 악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두통이 심한 두통에 시달리는 사람은 정말 세상이 노랗게 보일 것입니다. 아프고 좋은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플 때 차라리 다른 데가 아팠더라면 하는 생각을 여러분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머리가 아프면 차라리
그냥 발이나 아팠으면 괜찮을 텐데, 통풍이 걸린 사람은 차라리 머리가 아팠으면 좋았을 텐데 할 정도로 악소리가 나게 아플 것입니다. 치통을 알아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있을 거예요. 치통도 장난 아닙니다. 네. 아주 이걸 뽑아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고 끊임없는 진통이 오는 것. 그러면 차라리 심한 감기처럼 한번 앓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코로나를 걸려보니까 사람들이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아파본 적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디를 아프면 조금 견딜 수 있다는 말인지. 고통은 그런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고통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한 군데가 아파서 심하게 아프면 다른 아팠던 것들이 싹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된다는 말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이죠. 작은 아픔들이 싹 사라져버릴 정도로 고통은 강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악이죠. 왜 악이냐면 악소리가 나니까 악입니다. 적어도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은 대부분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아니면 우리가 물려받은 체질이 그렇든 우리 자신이 자초한 것입니다. 자초한 악이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에는 또 두 종류가 나뉩니다. 그 방향성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았고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제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그 악소리 나는 고통은 동일한 조건으로 다가옵니다.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비춰주시고 또 불의한 자에게도 의로운 자에게도 하나님은 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자연 조건 또 마귀가 시험할 때도 역시 의인과 선인을 같이 시험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할 때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면서 고통을 겪으면 조금은 억울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 좋아하는데 어느 날 갔더니 선생님이 전체 분위기에 화가 나서 집단으로 벌을 내리면 선생님을 잘 따르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좀 섭섭하고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에서 좋은 씨는 말씀이었고 또 이 토양은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천국 비유는 또 조금 바뀝니다. 좋은 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에요. 좋은 씨를 좋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거듭난 생명을 이 세상에 뿌립니다. 그래서 좋은 씨는 썩지 아니하는 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기도 하면서 그 씨를 우리 안에 뿌려서 우리가 열매가 되고 다시 우리가 씨앗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세상에 심어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생명 씨앗이 자란 생명의 그 열매, 생명의 밀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이 세상의 모습으로 자라난 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또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세상에서 인기가 있고 예. 무슨 방송 프로그램, 연예 프로그램에서 예. 아무 말이나 또 유행하는 말로 예. 비아냥거리고 냉소적인 말들과 예. 또 때로는 가려하지 않은 악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또 트렌드를 주도하고 또 그러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예, 그것도 열매이고 그것도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존경을 사는 같이 섞여 있는 거죠. 무엇이 좋은 씨였는지 무엇이 나쁜 씨였는지 예. 그리고 때로는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지요. 좋은 씨는 열매가 되어가는데 가라지, 잡초가 같이 뿌리부터 얽혀가지고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기운을 막고 또 열매를 맺는데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도 좋은 씨는 워낙 힘이 강하고 또 좋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열매를 내는 거죠. 잡초는 마찬가지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로막는 힘이 있는 거죠. 선한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악한 힘을 내서 가로막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좋은 씨로 열매를 맺음에도 불구하고 잘 구별이 되지 않고 또 거기에다가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가로막는 가라지로 인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 좋은 씨들을 격려하십니다. 이 가라지를 왜 가만두는 것입니까? 왜 이것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까? 선한 동기와 악한 동기가 왜 때로는 잘 구별되지 않습니까? 예, 이해관계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이들이 왜 선명하게 구별되지 않고 때로는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까? 이해관계를 위해 사는 사람은 떳떳한 것 같은데 섬기고 사는 사람은 뭔가 의도가 있거나 비굴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넘치는 보상과 정당한 상급을 누리지 못하게 혹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그런 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집주인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십니다. 예.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 것이다. 그 원수는 곡식의 속성을 잘 알고 그것을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농부가 뿌렸기 때문에 그것을 없이 할 권세가 없어요. 그러나 모방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그림자요. 그리고 모방이고 왜곡입니다. 그것은 에덴에서부터 그랬습니다. 빛과 그림자. 그림자가 빛을 추월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빛을 왜곡하고 모방하면서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질 때마다 그것에 짝퉁이 생깁니다. 그것에 왜곡이 생겨나고요. 마귀는 우리 안에서 또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헌신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헌신의 모조품을 만들어내면서 우리를 자꾸 현혹시키고 낙심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이는 마귀나 염려나 근심이 아니라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시다. 예. 나는 체면 때문에 섬기고 사역하는 거 아니다. 나의 명예와 나의 자존을 위해 하는 것 아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바트북 성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에 그런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와서 날개를 치고 날아다니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그의 안에서 속삭이고 늘 옆에서 그를 조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질까? 라고 얘기하는 그 교황청의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면서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던 걸 경험했던 그 회개의 무릎을 그 많은 계단을 올라가면서 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던 걸 경험했던 이 마틴 루터에게 신약성경을 한 달 동안 아니 1년 동안 번역해서 과연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그 마귀와 싸우고 잉크병을 들어서 마귀에게 던졌다는 마틴 루터 이야기처럼 그는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참된 씨앗, 참된 열매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왜곡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 참된 열매를 주님께서는 기뻐하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가라지도 열매를 맺고 함께 추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의인은 고통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때까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구하고 나의 의와 나의 명예와 또 나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청지기로 우리의 몸도 관리하고 우리의 시간도 관리하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직업도 관리합니다. 세상과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니들은 말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결국 너를 위한 거 아니야? 아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위한 거야. 오, 참 말 쉽게 하네. 그리고 조롱하면 우리는 또 모함과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고쳐 생각해도 나를 위한 삶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노후에 어떻게 편안하게 안 아프고 그리고 아쉽지 않게 살까 하는 것은 청지기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성경과 그 위에 조용히 얹어놓을 안경 하나와 함께 우리는 주님을 사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시간을 역산해서 주님의 피날레에 올려드릴 열매들을 하나하나 계산하고 또 그렇게 섬기면서 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인연이 좋아서 그들과 함께 지내려면요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교제를 많이 원하십니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믿는 가정 세 가정이 모였는데 안 믿는 가정 한 가정이 와서 끼면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 사람을 배려해야 되니까 기도하기도 어렵고요. 그냥 세상적인 덕담하고 넘어가야 돼요. 믿음의 가정에 있는데 안 믿는 식구가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 배려해야 되니까 아우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저렇게 하고 나는 그게 싫어. 그래서 와서 새침하게 와서 앉아 있으면 다 눈치 보는 거예요. 그렇죠? 며느리가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눈치 봐요. 문제가 생기면 예수 믿어 그렇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받아요.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거듭난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교회 공동체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인가 직분이 되고 교회에서 일을 맡았는데 그 안에 거듭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자긍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가 시험이 들고 어려워질 때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더 순전해져야 하고요. 또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은 무슨 교리적인 의미에서 예, 안 돼, 안 돼, 세상 사람은 안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전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전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고백, 같은 믿음, 또 같은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전도하면 되지. 그렇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족 안에 또 한 공동체 안에 이제 가라지와 같은 마음이 같이 심기면 우리는 같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죠. 천국의 씨앗은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천국의 열매는 그것 때문에 상하지 않을 것이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같이 섞여서 있지만 주님은 나중에 마귀가 뿌린 씨앗과 천국 농부 우리 주님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구별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불에 살라서 없앨 것이고 또 좋은 씨앗은 천국 곳간에 드리게 될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거슬리는 자들과 넘어뜨리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풀무불에 던져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악인은 진정한 고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또 의인의 고통은 거기에서 보상받을 것입니다. 의인의 고통은 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만족되기 위한 고통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만족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은 겪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면서도 우리가 만족되지 못하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자족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 일터에서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든지 내 개인의 자기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믿음의 삶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더 성장과 성숙을 꿈꾸든지 예,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완벽주의자가 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린 영적으로 가난할 뿐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과 완벽주의는 다릅니다. 내가 영적으로 늘 사모한다는 것과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달라요. 만족하지 못하는 건 마귀가 뿌린 가라지요. 우리 가난하고 주님을 향하여 늘 목마른 심령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또 모방해서 모조품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헷갈립니다. 믿음에 먼저 믿은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델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더 잘해야 된다는 사모함과 갈증이 또 마귀가 뿌린 또 하나의 가라지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면 예, 그런 가라지가 내 안에서 같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데 명예심과 같은 마음이 비슷하게 내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고 마틴 루터처럼 마귀에게 잉크병을, 요즘 잉크병은 없죠, 페트병을 집어 던지면서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마크 트웨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성공하는 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법을 압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예. 모든 사람을 우리가 기쁘게 할 수는 없고 우리는 복음을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그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순에서 순장을 하고 또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면서 아이들 눈치 보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눈치 보고 그렇게 하면은요 결국 그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꾸 칭찬하고
높여두고 추워 올리면서 누가 빠졌나 이런 생각 하면은요 결국은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우리가 가야 될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치사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감사를 하고 그리고 어떤 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죠. 근데 기뻐하고 좋은 일을 같이 축복하고 축하하면서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누가 있지? 이렇게 돌아보고 비교하면요 금방 불행해집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누군가는 소외된 사람이 있고 또 짐짓 소외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잔치하고 돌아가면 꼭 카톡이 남는 거예요. 네. 오늘 누가 자기 이름은 하나도 거론되지 않았대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 또 미안하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 네. 저 당분간 안 보이더라도 이해하세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네. 여러분,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무정한 마음으로 살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다 만족되는 거예요. 우리는 퍼즐 조각 하나예요. 퍼즐 조각 하나. 네. 왕좌에는 언제나 주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할 예배의 자리가 하나 있으면 만족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 우리가 나드 향유 드렸던 것 주님은 두고두고 이 여자의 선행이 기억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고 두고두고 주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쓰임받은 그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뿌린 씨앗은 해와 같이 빛나는 천국의 열매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이제 양자된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인들로 불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섬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우리는 의인들로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님이 예수님을 언제나 의인 예수님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을 늘 기억하는데 우리도 의인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해와 같이 그날에 주님 앞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겨자씨의 비유에서 천국은 왜 때로 보잘것없어 보이는가? 누룩의 비유에서 천국은 왜 때로 그토록 숨겨져 있는가? 그렇습니다. 보화와 진주, 그러나 천국은 결국은 이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영향력을 선사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조선 백성이 불교, 유교 500년씩 다 따르고 숭상했지만 그러나 보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야수의 성을 다시 금빛 찬란한 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천국 씨앗인 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전래된 교회 역사를 볼 때는 언제나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더러 불완전한 사람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한국에 최초의 선교사로 정식으로 들어왔던 중국으로부터
들어와서 이제 사역을 했던 선교사들이 그 초기에 있었지만, 그러나 한국의 제물포항에 정식으로 최초의 선교사로 들어왔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죠. 그 언더우드 선교사는 정말로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사랑하셔서 정말 헌신적이고 복음적인 그런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한국에 복음이 전해질 때 정말 좋은 모델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뭐 하버드가 하버드대를 세웠다. 예, 뭐 언더우드는 뭐 연세대학을 세운 사람이다. 그런 학교를 세운 어떤 뭐 사학의 창립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는 최초의 목회적인 선교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1인 한 20억 정도를 해내면서 한 사람이 거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평생 동안 32년간 조선에서 사역하면서 그는 늘 질병에 시달렸어요. 늘 질병의 연약함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앞에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고 주님의 일에 정말 불굴의 의지로 사모하면서 다친 조선의 마음을 열고 복음의 온전함을 심고 유교를 통해서 사변적인 생각에만 몰두해 있던 조선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도 사변적으로 또 유교처럼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뜨거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한국 성도들이 그래서 뜨거운 것은 차가운 지성적인 그런 유럽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변질되어 간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마치 뜨거운 기독교, 뜨거운 그리스도인은 마치 미개한 것처럼, 그것은 전혀 잘못된 일입니다. 차분하게 냉철하게 말씀을 생각하고 그 조리 있는 말씀 속에 아, 우리는 진리를 얻었다, 아니 우리는 뜨겁게 가슴으로 받고 손과 발로 살아내는 복음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좋은 씨앗을 우리 조선 땅에 처음에 뿌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복음 DNA를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독일 교회, 미국 교회, 영국 교회 가면은 그곳에서 더 좋은 말씀을 잘 배우면 되지 않겠는가? 영국에서 자란 사람, 영어권에서, 미국권에서 자란 사람은 그 현지 교회에서 자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주신 순전하고 온전한 그 천국 복음과 의인의 삶, 이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도 잘 뿌리내리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 열매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천국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겨자씨가 공중에 4미터의 나무로 자라고 모든 새들이 공중에 깃들일 수 있을 만큼, 누룩은 구약성경에서 부정한 소리 없이 안에서 부풀리는 부정한 효소로 그렇게 인정되었지만, 그러나 천국은 마치 거룩한 기운들이 안에서 숨겨져서 커나가는 것과 같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인의 고통은 악인의 고통과 견줄 수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마귀가 주는 가라지의 기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주님께서 상주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